안진경 안글레비 39번째입니다. 자, 이런 점액은 이쪽에서 한이라듯이 깊이라고 방향전환, 그리고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다음에 이 점은 마찬가지, 이 점도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직선으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있을 때 이거는 방향을 약간 이래 하고 이래 할 것이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와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운필합니다. 이렇게 운필하고 여기서 붓을 세웁니다. 세워서 붓을 수필합니다. 이 안진경 필법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옆의 행에 같은 액이 세개 있을 때는 하나를 주인으로 삼습니다. 주객을 하고 하나는, 요두 개는 객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주를 조금 강하게 해주고 객을 약간 작게 해주면은 얘 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운필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리꺾기가 세개 있을 때도 이 각도가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굵기, 속도, 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해야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기서 깊이라고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딱 붓을 세워서 수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은 액이 양쪽에 있을 때는 이건 양액이거든요. 양액은 직선이고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우선 양액은 직선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음액은 약간 굵고 곡선입니다. 약간의 그런 것을 알고 운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선이고 약간 더 굵습니다. 이건 음액입니다. 그래서 항시 양액, 음액도 구분하고 운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곡선이 있을 때는 여기서 약간 엉덩이만 요 부분에서 엉덩이만 살짝 바꾼다 생각하고 움필해 줬습니다. 물론 그냥 움필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자꾸 했는데 깊이라고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전환하고 여기서도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수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방향전환하고 이쪽으로 방향전환하고 자, 이거 한일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서서히 재필로 그리고 돈필로 이쪽도 방향전환해서 수필 서서히 합니다. 그리고 딱 세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돈필로 와서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서서히 수필합니다. 그럼 이 면은 거의 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약간 이러한 모양이 생깁니다. 39번째였습니다.